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. 오늘 스타렉스 차량이 입고되었고 여기에 피아마 F40 밴 어닝을 설치해 보았습니다. 스타렉스에는 어닝 여러가지 설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로바를 설치하시면 웬만한 모든 어닝은 설치할 수 있고요. 근데 가로바 없이 차의 지붕을 직접 타공을 해서 어닝을 설치하는, 가로바 없이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차에다가 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고, 저희 캠핑 리버에서는 뭐 타공은 당연히 하겠지만 옛날에는 천장을 다 내려서 했는데, 천장 내리지 않고 손을 최대한 적게 대면서 어닝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F40밴 같은 경우에는 2.7이라는 모델명을 쓰고 있어요. F40밴 270이라는 모델인데, 이 외경, 그러니까 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2m70입니다. 실제 안에 원단들은 앞에서 뒤까지 2.5m에 앞으로 2.2m가 돌출이 됩니다. 대충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핸들 끼우시고 돌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돌리시고요. 이렇게 한 50cm 이상 나오신 다음에 여기 기스 안 나게 주의하시고요.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부분을 위로 올리시면 돼요. 위로 올리시고, 그리고 이쪽 부분은 수평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내리시고, 조금 내리시면 첫 번째 여기서 이게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은 안 되지만 적당한 크기로 조절할 수 있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어닝을 펼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펼치기만 하면 돼요. 언제까지 펼쳐야 되느냐,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. 두 분이 하시면 더 금방 끝나겠죠. 예, 이걸 쭉 풀다 보면 원단이 처지는 순간이 옵니다. 예, 원단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반대로 반밖에 돌려주시면 됩니다. 생각에 텐션감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. 예, 어닝은 이렇게 펼쳐졌고요. 어닝은 이렇게 하시고 다른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팩을 딱 쳐가지고 땅에 박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어닝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. 비가 올 때는 한쪽을 좀 낮추셔야 돼요. 낮춰서 빗물이 좀 빠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이 둘 다 높아 버리면 비가 오면은 이렇게 웅덩이가 져서 이런 부분에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피아마 F40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프론트 월이나 사이드 월 별도로 이제 타 브랜드에서 팔고 있으니까 앞쪽도 막을 수 있고 옆쪽도 막을 수 있고요. 앞쪽은 프론트 월을 앞으로 올려서 폴대 두 개를 세우면 또 2m도 추가되는, 그러니까 2.2m에 2m 추가되는 커다란 타프를 만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액세서리를 이용해 보시면 더 풍성한 어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철수는 적당히 좀 줄이시고 이제 돌립니다. 네, 줄이시고 조금씩 이제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가 되시면 이 관절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밀착이 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